현실에도 유니콘이 있습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세상은 그들을 전설 속 동물 유니콘의 비유에 부릅니다. 요즘 얘기하는 오투어 서비스라든지 공유경제 서비스라든지 기술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이제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공유 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와 미국 10대들을 사로잡은 스냅챗, 중국의 샤오미는 유니콘 날개를 달고 어느덧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유니콘이 있습니다. 국내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돼 4조 원이 들어간 초대형 합병인데 대한민국의 유니콘,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유니콘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11개가 있는데 11개가 전부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니콘은 서울과 경기도에 모여 있습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정치, 행정의 중심이자 문화, 교육, 금융을 비롯해 정보기술 산업까지 모든 분야에 풍족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물론 스타트업들도 좋은 환경을 가진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상황. 지역 간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 경제를 이끌던 오래된 산업들은 점점 더 쇠퇴해가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지방도시들. 인근 도시를 보면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광양의 제철단지가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아니면 지역에서 살 만한 업체들이 있냐 봤을 때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이 있고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그 스타트업으로 청년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지역 경제, 과연 스타트업이 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답을 찾고 있다는 이들은 스타트업 불모지 전라남도에서 유니콘을 꿈꾸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남 순천에서 3년째 스타트업 하고 있는 색다른 녀석들입니다. 순천을 캠핑의 성지로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3년 전 스타트업 세계에 뛰어든 그들. 쉽지 않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을 접촉을 했었어요. 왜 여기로 오겠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모든 지역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재기발랄한 젊은 친구들은 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1% 가능성이 있다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겠죠. 유니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네, 될 수 있죠. 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되고 싶어. 그럼 지금의 우리는 뭐야? 그 유니콘 발톱 정도 될까요? 유니콘의 꿀 끝 정도? 순천 삼총사의 눈물겨운 스타트업 성장기. 정말 이들은 개천의 유니콘이 될 수 있을까요?